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뭐 용도 변경도 쉽지 않다 보니까, 시행 주체들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사실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시기 때는 대체재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저금리 유동성에 기대서 어떤 특수성을 많이 누렸던 상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시장이 규제가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완전히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용도가 쉽게 변경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행강제금 자체를 수천만 원씩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분양받으신 분들 참 고민을 해 보시면서 전략들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요, 생숙으로 지금 10월 14일부터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거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연 두 번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게 횟수가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의 10%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거기에 연 두 번 부과하고 횟수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재산적으로 보고 재산적으로 굉장히 큰 뭐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에다가 이런 낭패가 시장에서 리스크로 발생이 된다라면은 이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호텔하고 오피스텔의 중간 정도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틈새 상품이라고도 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었죠. 그다음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됐었죠. 그다음에 대출 규모도 조금 키울 수 있고 제외가 됐던 상품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수백 대 1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역효과를 받고 있죠.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받아도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이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또 부채를 키우면 키울수록 금리에 대한 압박과 무게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세가 완전히 좀 축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때는 이게 투자 수요가 막 몰리면서 정부가 생숙의 이 주거용 사용에 대해서 계속 막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토부에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막상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의 기준을 맞추려면은 주차장도 일정 부분 면적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복도의 폭이 1.8m 정도가 돼줘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역시나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생숙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게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42개 동, 그러니까 1033개 가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보면 생숙의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봤을 때 8600가구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서 달랑 1% 정도밖에 용도가 안 바뀐 거죠. 그리고 이 그 생숙 자체가 법도 좀 깐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차 면적이라든지 복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깐깐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로 바꾸려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숙이 여기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생숙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의 피해자의 숫자가 꽤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생숙이 2018년에 3만여 가구가 분양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 동안 2배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보면 역시나 이런 그 부담스러운 수치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과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그다음에 용도를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 그다음에 또 큰 거는 어떤 분양가가 고분양가였잖아요. 그래서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을 낮춰서 나오는 그런 매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청약 경쟁률, 이 틈새 상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657대 1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 강서구에 있는 롯데캐슬 루에스트인데, 여기가 현재 12억 3천만 원 선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분양가가 13억 7천 정도가 돼요. 약 한 1억 정도가 낮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경남 창원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지금 5천만 원 정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쉽게 해소가 되기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생활형 숙박시설의 상품권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수분양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시장의 흐름과 진단, 또 사실 그때 당시 돌연변이 상품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저금리 유동성에 엄청난 경쟁률을 갖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또 이런 경쟁률의 효과를 힘입어서 전국 단위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지었던 공급자들의 실수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나 공급자들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주먹구구 형태로 개발 사업을 하거나 분양을 받으면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최근 들어서 이런 경기 침체나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물가가 인상되고 고금리 시장이라면은 결국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분양을 한다든지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토부에서 유예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